안녕하십니까. 북한 잼스입니다. 벌써 며칠이면 2023년도 다 지나가고 곧 2024년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 탈북민과 또 한반도에 어떤 이슈가 좀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5개 이슈 살펴볼 텐데, 조 작가님 한해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벌써 네. 어느새 이렇게 빨리 지나와서 맞아요, 지금 네. 결산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결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는데, 네.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며칠 안 남았지만은 네, 마지막까지 잘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10개 이슈 중에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 탈북민의 한국의 입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이 강원도에서 북방 한계선을 통해서 북한 주민 4명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 뭐 임산부도 있었고 또 여성도 있었고 했었는데, 혹시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네. 임산부가 배를 타고 동해바다, 그 파도가 좀 세거든요. 맞습니다, 동해바다를 네. 통해서 어쨌든 목선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하고 잘 도착한 그 아이도 잘 순산을 해서 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한국에서 태어나면 이제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쵸, 완전 그쵸,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이에게 새로운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태어났기를 좀 이렇게 바라봅니다. 축복의 땅에서. 사실 북한과 비교하면은 축복의 땅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하죠. 네. 이 북한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근데 사실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지상 낙원이고 북한은 좀안 되는 얘기지만 지옥이 가깝죠. 네. 아무튼 네. 잘 왔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분들의 탈북한 이유가 나중에 통일부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그 식량난이 가장 큰 이유다 했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년 유엔을 통해서 각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 네. 근데 올해 북한 인권 뭔가 정책에서는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상 지원되는 게 별로 없었고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도 식량난 해소, 그러니까 생명권 해소가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 좀 중심이었어가지고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뭐한 20, 30년 동안 똑같이 지금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통계 잡힌 이래 그렇죠. 네. 저희가 저도 뭐 배고파서 탈북을 한 건데 여전히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심하고 북한 정부가 참 한심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이런 현상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연도에는 좀더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지난 그 10월 초에 이번엔 한국에 온게 아니고 북한에 갔습니다. 네. 강제로 간 것인데, 10월 초에 중국에서 한 500에서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뭐 중국 정부가 발표하진 않았지만은 국내 NGO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추정한 것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네.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이네요. 이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 북송이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잘 상상이 잘안 되긴 할 텐데 북송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걸 북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한 7살 때 엄마가 절 업고 북한을 중국을 넘어갔었는데, 넘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한 밤에 그 분주서 있잖아요. 그 구치소죠. 거기 한 하룻밤만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이네. 일단 뭐 실패했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중국에 살다 한번 북송을 당해 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당시 그래도 미성년자였으니까 덜 했던 건데 네. 북송된다는 것은 거의 뭐 그냥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북송이 됐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엄청 좌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사실 그 전에
한국 통일부에서 또 외교부도 그렇고 중국에 북송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런 거 얘기했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렇게 북송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았었어야 하는 건데 아, 어쨌든 막지를 못한 거고 중국이 그냥 대놓고 북송을 한 거니까 전 너무 그 사람들이 제발 잘 살아 있기를 네.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아니 일단 북한을 떠난다는 게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송이 됐다는 것은 다시 그 지옥에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또 한국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 이슈를 거의 국정 어젠다로 끌고 오면서 그렇죠. 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효과가 없었다. 네, 네. 네 뭐,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많이 아쉽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사실 그 정교계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는 걸 많이 도와줍니다. 네, 도와주고 그 중에는 한 목사분이 거의 1,000명을 한국에 맞습니다. 구출시켰다 해가지고 거의 아시아에서 뭐 아시아 신들러라고도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유명하죠. 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거? 봤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좀 의아했고 아 이게 성폭행, 성추행 문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미투를 네. 비롯해서 어쨌든 그 권력이나 지위 이런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성추행을 일으키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맞습니다. 북에서 온 청년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이고 배신감이 좀 들죠. 네. 그렇죠. 들 수밖에 없죠. 네. 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탈북민들을 도와준 분이었는데 이런 또 의혹에 입상했으니까 현재 재판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혹시 이런 이슈가 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탈북민을 구출을 했던 분이시니까 이 탈북민 구출 사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개인의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 구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시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편견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탈북민 구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경계하는 마음, 그런 심리가 작동할까 봐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뭐 이런 탈북민 구출 사역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죠. 더욱 네.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젠더 문제, 성에 대한 그 과거의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오거든요.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많이 받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성추행 문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선교사들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타오민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사실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와 또 이제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영향이 갈까 봐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말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탈북민이 문제가 있으면은 탈북민 사회가 욕을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또 영향을 맞아요. 미치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목사분이 이런 사건에 휘말렸는데 아직까지도 탈북민들은 종교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분들이 많고 네.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그런 뭔가 되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마저도
영향을 좀 받을까봐. 네, 그게 좀 우려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저도 뭐 중국에 있을 때 그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되게 항상 감사한 마음. 아, 이런 사람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예, 오면서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제 배신감이 엄청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자기 컨트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아,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내년도부터 이 탈북민도 그 탈북민 중에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학 입시 때 그 혜택을 좀 받는 게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받게 됩니다. 아. 일명 대입에서 정원 내 사회통합 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 좋은 소식 맞죠? 좋은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고 네. 이 기존에는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전형이었는데 네. 사회통합 전형으로 전체적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가고 제3국 출생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제3국이라는 것은 제3국 출생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말하잖아요. 네, 북한이 아닌 제3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고향은 북한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부모님들만. 네. 네. 예, 그래서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만 뭐 북한에서 온 분인데 네. 이분들이 사실 한국에 오면은 이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의 복지 혜택이라든가 뭐 의료 또는 뭐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혜택이 받지를 못했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사회적 약자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인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한국 사회의 교육 체계 안에서 이들이 잘 성장하고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수시 전형의 일종이죠. 이렇게 사회통합 전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갑다. 왜냐면 이게 제3국 출생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 중국으로 가는 사람 또 많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그래서 중국어 잘 하죠. 그렇죠. 중국어 잘 한국말 잘 못해요. 맞아요. 예.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어 훨씬 더 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다 중국어예요. 아, 맞아요. 일상소통으로 네. 중국어죠. 근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탈북 자녀가 더 많다고 듣긴 했습니다. 네, 학교에. 많다고 들었고, 저도 네. 지난달인가 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중에 최초 1호 대안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어디죠? 이제 거기가 하늘꿈 학교라고. 아, 거기가 1호입니까? 거기가 1호예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학생이 한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꽤 많네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거의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뭐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제3국 출생. 여명학교가 아니고 하늘꿈 학교가? 네, 네. 여명학교도 굉장히 네. 큰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네. 여명학교도 대부분이 제3국 출생. 그래서 통역이 필요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이고야.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전에 대안학교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서 직접 탈북해서 오는 학생들보다 제3국에 머물다가 그러니까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분위기도 다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북한에서 이제 중국을 넘어가는 게 1차 탈북인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못 오고 그 먼저 탈북해서 중국에 있던 자녀들 같은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1월 달에 그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통역이 있냐고. 왜냐면 저는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아, 중국어 못하세요? 중국말 네. 예, 요만큼밖에 못하거든요. 네. 근데 강의를 하려면은 이 학생들이 한국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이 학생들이 한국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통역 선생님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북한 출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쨌든 그 공통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건데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죠. 저 애매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외국인도 아닌데 통역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뭐 그 친구들도 이제,
대학 입시 때 그 통합 전형을 혜택을 받는다니까 네, 잘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네. 그 청년들이 한국 그런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일종의 어머니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정착을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쵸. 한국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대학교 교육 체계 안에서 통합 전형을 만들었지만 이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는 정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이슈 10개 중에서 다섯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사실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닌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북한을 외부 식량이 필요한 46개국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네.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7년부터 17년째인데 아, 네네. 뭐 슬프죠. 네. 뭐 안타깝죠. 뭐 아직도 식량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네. 나라다라는 그 이미지가 여전히 있으니까 아니 핵개발 열심히 하고 네. 어쨌든 핵보유국이잖아요. 뭐 국제사회가 핵보유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핵미사일 갖고 있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는 그만큼 국방력이 있다는 거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인민들은 배고파 굶주린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통계가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식량이 부족하고 영양 실조의 고통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는 진짜 그냥 우리가 뭐 아침을 시간 없어서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배고픔 자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량난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이게 보통은 다 높은 건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다 이해 됩니다. 경제력이 좋으니까. 근데 북한 경제는 꼴찌인가? 북한 경제는 뭐 네. 100위권 이후로 떨어져 있는데 거의 저기 소말리아 아프리카 국가보다 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인당 GDP도 굉장히 한국의 뭐 한 20분의 1인가? 30, 40배가 네. 되죠. 그렇게 네. 낮은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력, 군사력은 꼭 경제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네. 근데 북한은 이 경제력을 군사력에 몰빵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은 이따만큼 좋아졌는데 경제력은 경제력 뭐 계산할 가치도 없죠 지금 워낙 네네네. 뭐 요즘 탈북하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탈북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왜 배고파서 탈북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대부분의 기억이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 올겨울은 어떻게 나무하러 가지? 아 올해는 얼마나 가을 거지 잘 해야 네. 다음 년도 보릿고기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인생의 그 고민거리인 게 참 비극이죠. 그렇죠. 네. 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뭐 어느 직장으로 취업할까? 취업 네, 고민을 하거나, 뭐, 진로 고민을 하거나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어디 여행 갈까? 그렇죠. 여행 고민을 하거나.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아, 내일 아침 뭘 먹지? 모레는 뭘 먹지? 이렇게 식량난, 땔감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생존권의 유일한 목표였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북한이 여전히 17년째 식량 지원 국가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정치를 못한다는 거죠. 네. 국민을 위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북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제발. 맞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네. 50%면 한 1200만 명?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인권을 얘기한다면 식량도 정말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그 고통받는 그 지점이 식량난이니까. 근데 올해 정부나 또는 이 단체에서 나오는 북한 인권 얘기를 보면은 식량난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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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통받는 그 지점이 식량난인데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저 이게 인권이라는 게 워낙 그 보편적 그 범주인데 그 범주 안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생명권이 있고 사회권, 네. 자유권, 맞습니다.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뭐 그래도 눈이 그래도 말똥말똥해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 그다음에 보건 환경 해결이 저는 인권의 가장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2024년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명권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식량난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북한 인권이 어떤 면에서는 정파적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식량난을 얘기하면서 지원을 얘기하면은 퍼주기다. 아, 네. 그러니까요. 그건 북한 인권이 아니다. 네. 심지어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쵸. 저게 인권인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쉽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올해 있었던 탈북민 또 북한과 관련된 이슈 10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5개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